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첫 번째 보스까지 도달하도록. 불타는 엘리트 날먹 각. 하지만 귀신같이 물음표에서 전투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럼 여기로 가야겠네.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이바이바님 반갑습니다. 적어도 말이야 단투 넣어야 비타 각 보겠죠? 거 일반 몹들게 나오네. 신경독부터 강화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딜카드? 똥공격 신경독이면은 광역 좀 챙겼지. 에이, 망할 거. 똥공격부터 강화할까? 아니면은 신경독부터 강화할까? 신경독은 길게 보는 거고 총공격은 빠르게 보는 거지. 보스도 적으니까 신경... 속이 안 좋은 걸. 중요미를 봤더니 구독 연장하고 나서 저거 공유 눌러야 되는데 공유 안 나오시면은 새로 고침해 보시거나 뭐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트위치 앱이시면은 뭐 업데이트 같은 거 해보시고. 과연 똥공격이 비타를 버릴까? 젠장. 네, 신경독이. 아, 몽. 똥공격 단투 생존자가 있다고 해도 내장해체를 쓰긴 힘들지? 히닝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장해체를 쓰려면 고개까지 있으면 좀 쓰려나? 아이고, 6개월 구독이 나셨어요? 아, 문영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함께 할 수 있겠군요. 비타, 악몽 비타. 내장해체 이거 쓸 수 있을란가? 내장해체 쓰려면 진짜 해야 될 거 많은데. 솔직히 저거 걔도 없으면은 쓰라고 만든 카드가 아니잖아. 그래도 참 적폐카드요. 응? 왜 아직도 저기에 남아있지? 진작에 안 없어지고 말이오. 100년 퍼즐 보고. 신경독을 쓰는 게 낫을까? 때릴걸. 똥공격하지 말고. 단투 나오면 잡으니까 이렇게 가고. 단투 안 나왔네. 고개까지 나왔네.
이외에 코스트가 껴 있어. 뭐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와씨 드디어 종리즘으로 심장 잡았다 시작금을 무려 줘. 아이 닐리리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시장염을 종으로 심장을 종리즘. 변태시네요. 뒷갈 뒤틀린 깔때기. 마요이님 반갑습니다. 이걸 팅샤를 못 쓰네. 뒷갈 뒷갈 갈 뒷갈 뒤 깔대기 깔대기. 적전체 4의 중독을 부여합니다. 깔대기. 항봉 총매. 뭐야? 나 왜 구슬 주번이 있는 줄 알았지? 뒤틀린 깔때기 때문에 깔렸나 보다. 아! 신경독 저에서 빠지면 안 되는데. 잠만, 잠만, 잠만! 아, 여기서 방금 한 대 맞았어야 했나? 신갓독. 미스틴 스님 반갑습니다. 찬상 찬상 받다 주시바. 찬상 지금은 별 도움 안 될 텐데 나중엔 도움이 되겠지. 나머지 누계보단 판도라가 낫지 않을까? 젠장. 수비카드 다리 걸기 생존자 딱 두 장이네. 조짐. 무릎은 왜 자꾸 날라가냐?
무릎이 날아간 사일런트. 이제 제거 봐야 되지 않을까? 제거. 버그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개꿀이구만. 교살 건물 튕겨내기. 튕겨내기 지금 꼭 필요하지. 전략가 같은 거좀 찾아볼까? 나올 리가 없지. 망단? 여기서 공격하듯 더듬는 게좀 별로일 것 같은데. 탈출구요. 공격하듯 엄청 많은데. 물론 잔상이긴 하지만. 그건 제 찬성입니다만. 저 날라댕기는 무릎 좀 바꿉시다. 아이 미친, 삼출구. 인범님 반갑습니다. 다걸뿔. 이미 다걸이 있는데 다걸뿔이? 사탈? 탈탈탈탈. 미쳤군. 드디어 미쳤군. 사탈. 전략가 집중이 둘다 나왔네. 어쨌든 둘중 하나는 넣어야 되잖아. 유튜브 썸네일이 벌써 보이네요. 탈탈탈탈. 하지만 클리어를 못하고 죽게 되겠지. 략가 매크로운 돌. 걔도 략가 걔도 이제 저거 뭐냐 고개 강화하면 되나? 힘내요, 내장의 채. 걔도 탈탈탈탈탈탈탈탈. 걔도 탈탈탈탈탈탈탈. 걔도 탈탈탈탈탈탈탈탈.
걔도 탈탈탈탈탈 걔도 탈탈탈탈탈탈 발돌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산막 가면은 제거만 열심히 해야겠네. 탈출구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파멸 제비 제비도 필요하겠지? 소강님 반갑습니다. 안 제비 넣지 말까? 고민되네. 냥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탈탈탈 한참 걸어놔도 천마 저게 풀텐데 그래도 걸어야지 어쩌겠어. 예비불도 뭐 있으면 괜찮겠다. 무력화 왜 안 쓴? 이제 분열이지. 탄성 플라스크 44딜 32딜 천장 넣어놓고 다음 턴에 덱 돌리고 당신은 멀리서 달팽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부채 공격 카드를 3장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넣습니다.
불쾌. 부서진 왕관도 괜찮겠다. 아무튼 코스트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불탄 엘리트 저기 있고, 불 두 개 여기 있고, 불 요렇게까지 보면은 네 개나 볼 수 있네. 불 네 개를 보면은 상점을 못 보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모임 벤입니다. 나가세요. 모임 님, 모임. 아, 위영 이영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후원이 벤다 가면 전 뭘 먹고 살아야 하죠? 책임져 주실 겁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신속 탄투. 아, 신속 포션 들고 갈걸. 비타 고생 많았고 잘 가라. 아, 이걸 받네. 삶이란 뜻이었지. 지금도 천호 후원 받아도 좋아하는데요. 어이, 뭐야 이거. 아, 저거 이걸 못 먹네. 해골박. 뭐 지우지? 뭘 지울까? 공격 카드를 지우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탈출구 효과 더 보려면 공격 카드 지우는 게. 단투? 단투. 단투는 그래도 코스트는 먹지만 드루 영향은 안 주는데. 똥 공격 지울까? 똥 공격 고생 많았고. 다음 게임에서 보자. 좋아하세요 빨리. 아이고 니트로님 선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력화 저거 강화해놓을까? 괜전? 불쾌 강화할까? 불쾌도 강화하면 좋긴 한데. 똥공격 얘기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면 탄플 강화할까? 달팽이 잡을 때 역시 탄플이 제일 많이 쓰일 텐데. 아니면 뭐 마름새 탄플 맹독 중에 하나 할까? 네메시스. 후고고님 관로 오겠습니다. 아쉬, 이제 저거 들어오는데, 저거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화상 들어오잖아.
극혐. 뿔빵님 반갑습니다. 피어싱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상 짱시룸 짱시룸 화상이 역겹군요. 역겨워. 심장은 뭘로 잡지? 아, 뚫렸잖아. 귀찮네. 아, 도가를 여기서 준다고? 고갯불. 뭐 넣자. 아, 아니다. 아씨, 넣지 말걸. 제비뿔이 더 좋은데. 덱마다 다르지만. 하긴 뭐 고객뿔 하나 더 있어서 나쁠 건 없겠다. 궤도뿔이라도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반사신경이라도 있어야 되나? 아,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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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제비 하나 더 나오면 챙겨놓고. 아이고, 한발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도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꿀잠. 사람이 잠을 잘 자야지. 방어도 포션 이거 계속 나오네. 메모리. 저거 뭐냐, 시체 폭발 빨리. 폭발 독지. 독지? 독지? 지금 맹독 템플 10폭 이렇게 있지. 10폭은 독 같지도 않고. 그래도 탈출구 생각하면 독지 넣지 말까? 다리 걸기랑 제비 중에 뭘 강화하지? 아니면 불쾌를 강화할까?
제비 하나 줘봐라 얘들아. 견전을 이쯤 강화해 둘까? 근데 견전 지금 굳이 두 장이나 챙길 게 있나? 한 장만 챙겨도 뭐 충분한 것 같은데. 맹독 10폭. 제비 강화자. 버리기 카드가 없냐? 27에 제비 하나, 고개 둘. 27 중에 탈출구만 4장. 탈출구가 4장이나 필요하진 않았을 텐데. 템플이나 잘 돌리면 될란가? 하나 있으면은 훨씬 안정적이겠다. 근데 안 나올 것 같네. 프리탐이 필요해. 니드썸. 아이고, 코하고 야하님 반갑습니다. 호도독. 지주 인형을 지금 준다고? 총매 가져가야지. 딜 없잖아. 압축이요. 압축은 졸라 운빨입니다. 아르리님 반갑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압축하면 좋죠. 탈출구즈 스킹이를 만나게 해 고래에게로 탈출시켜주겠다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탈출이에요? 으악 아니야. 불쾌는 좀 아껴놔야 되고. 아이 후원 감사합니다. 1층으로 가는 건 탈출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붙잡힌 거 아니야? 억도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폭 스택 하나 더 쌓는 게 좋겠지. 이 코스트 55딜인데. 근데 뭐 그럴 여유가 없네. 이제 불쾌를 막자. 온순해진 까마귀. 총매도 지금 밟아 그냥. 이 페이즈 넘어가서 파워 카드 털고 돌리는 게더 낫지. 쓸데없이 파워 카드 끼고 돌리는 거보단. 선적으로 다음 턴 들어와가지고. 일봉. 붕대 없이 어떡하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 역겨운 달팽이. 예비도 없고, 흐릿함도 없고, 제비도 한 장이고, 탈출구는 네 장이나 있고. 달팽이 나오면 달팽이 힘 엄청 오를 텐데, 감당이 되나?
도노 데카네 그래도 게이득. 일단 빨리 핸드부터 털자. 아이 젠장. 에? 그게 어떻게. 아 뭐야, 왜 둘 다 반반 들어가냐. 하나 들어가서 10포 걸고 끝내는 게 나은데. 양난수님 반갑습니다. 일 안 해서 좋잖아요. 프리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 아이, 윽. 탄성 없는 탄성 플라스크. 프리탐 나오면 거의 클리어가 확정인 것 같은데. 뭐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탄성 플라스크님 뭔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놀림, 발놀림 하나만 나와도 진짜 탈출구 효과 크게 볼 텐데. 짱 냄새. 제비냐 제거냐. 제비 짓고 민포 사면 딱인 것 같은데. 제비 빠따 줘. 시바. 한 장도 안 잡혔네.
아이고, 세상에. 이러려고 이걸 들고 왔지. 어디다 걸지? 아, 힘들다, 힘들어. 2턴만 버티면 되는데. 아, 이러면 맞았네. 그래도 다음 턴 살았다. 안 맞고 잡을 수 있었는데. 표본 희귀 오물일걸요? 오출구. 어차피 달팽이도 없는데 넣어도 되지. 아예 저거 빠졌네. 어떡하지? 아이고, 마린포드님, 후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허 이번 턴에 빼는 게 낫겠지. 돌려서 저거, 근전도 챙기고. 아, 승리의 주문님, 후원 감사합니다. 기염 발사! 세상에.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군. 단타 치고 빠지는 게참 놀랍군요. 템플 총매까지 다 빼자.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끈게 아니라 저기 잘려 있는 거예요. 내가 끈거 아닌데. 왜 다들 내가 껐다고 생각하지? 전략가 저거 왜 자꾸 밑에 처박혀 있냐? 이러면 돌려도 전략가 안 나오지? 인공물 까야 되니까.
탈출구 개굴. 아이고, 오다준 비트 감사합니다. 뿅.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탈출하는 맛이 있구만. 스파이어 엑소더스. 아, 이번 턴에도 몇 대 살살 때리고. 근데 이번 턴에 때려봤자 아, 어차피 23대밖에 안 들어가. 독이나 걸고. 됐다. 연타 패턴 나죠? 허접. 그땐 단타를 쓰셔야죠. 심장색. 이겼다. 개꿀. 분명 탈출구는 노리스크 카드니까 5장 넣으면 좋겠지. 그런데 흐릿함이 없네. 뭐야, 데자뷰인데? 전에 그런 문장을 본 것 같아. 5출구 승리 3020 영리탐. 빰, 빠밤.